바비루사의 쓸데없이 길게 자라난 이빨은 오히려 공격에 쓸 수 없을 만큼 약해 충격에 의해 부러지기가 쉽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다 툭하면 부러지게 있으죠. 그리고 특이하게 위로 자라나는 위턱의 엄니는 당연히 먹이 활동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길게 자라난 아래턱의 엄니 또한 먹이를 먹는데 상당히 방해가 되죠. 멧돼지 과인 만큼 바비루사도 잡식성이나 이런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주로 먹는 것은 식물 뿌리, 열매, 이파리, 작은 동물로 비교적 날렵한 몸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등 쓸모없고 위협도 되지 않는 약한 이빨이 또 바비루사 자기 자신에게는 아주 위협적인 무기로 다가옵니다. 이 이빨들이 끝을 모르고 자라나 자신의 두개골을 뚫고 들어가기 때문이죠. 실제로 그렇게 죽은 바비루사의 수컷이 자주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 바비루사 수컷들은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 이 이빨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빨을 동족간의 과시용으로 사용합니다. 수컷은 머리를 위로 들어 서로에게 이빨을 보여줌으로써 사회적 계층을 형성하죠. 만약 상대 수컷이 이빨을 보고도 물러나지 않는다면 싸우기 시작합니다. 역시나 이빨은 싸움에 도움이 안 되고 툭하면 부러질 수 있으니 이빨을 활용하지 않고 멧돼지답지 않게 복싱 형태의 싸움을 하죠.